I'm that star up in the sky. I'm that mountain peak up high. Hey, I made it. I'm the world's greatest.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2부의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철회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문법 14번, 15번, 16번 자 하도록 하겠고요. 자, 그다음에 독서 두 지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 24번까지 이제 끝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문법 이제 바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는데요. 사전 활용하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 사전에 관한 이제 문제가 자주 출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자, 우리 여러분들이요. 사전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자, 갖춰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이 문제, 자, 같이, 자, 우리 이게 뭐 부사로도 사용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사로도 이제 사용이 된다는 이제 정보가 나타나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그 문제의 이제 선택지를 좀 이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는데, 이런 문제를 풀 때는요, 선택지 이제 먼저 보면서요, 이 선택지와 관련 있는 내용 요소를 자, 위에 그 사전, 자, 사전에 관해서 이제 지시되는 그런 정보를 정보에서 관련 있는 정보를 찾아가지고 이제 선택지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시면 돼요. 가치의 품사 정보와 뜻풀이를 보니 가치는 부사로도 쓰이고 부사격 조사로도 쓰이는 말이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가치 거기 품사 정보 부라고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조라고 써 있습니다. 그 말은 부사로도 쓰이고 조사로도 이제 쓰인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뭐 적절하겠고요. 가치의 뜻풀이와 용례를 보니 가치 2, 1의 용례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다를 추가할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면 가치 앞에 매일이 있습니다. 매일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 문법도요. 사실 대응시키기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기 조사와 관련해서요. 자, 앞말이 보이는 전형적인 어떤 특징처럼의 뜻을 나타내는 격조사라고 되어 있을 때, 자, 여기 보시면 가치 앞에요. 얼음장이 있고요. 여기 차가운이 있어요. 그러면 요 가치 앞에 있는 이 얼음장이 전형적으로 이런 차가운의 어떤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는 얘기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번을 보면 앞말이 나타내는 그때를 강조하는 격조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요 가치의 앞말이 강조하는 그때, 자, 이게 때죠, 때, 새벽. 그러면 요 새벽인데 여기는 얼음장, 자, 차가운 얼음장이고 이 둘 중에 무엇과 대응할까요? 뭐가요? 이것이요. 매일은, 자, 매일은 차가운 얼음장,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는 대상이 아니라 이거는 때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은 가치 2의 1의 용례가 아니라 가치 2의 2의 용례여야죠. 그렇다면 2번은 적절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답을 골랐어야 되죠. 자, 그 다음에 가치와 가치하다의 표제어 및 뜻풀이를 보니 가치하다는 가치의 하다가 결합한 복합 어로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가치와 가치하다 뜻이 이제 서로 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뭐 가치에 보시면 둘 이상의 사람이나 사물이 함께, 자, 이런 의미가 있는데, 뭐 가치하다에 보면 더불어 하다, 그렇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이제 통하죠. 그렇다면 그렇게 통한다라는 것은 이 선택지에서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요, 이 가치 하다가 결합한 복합어가 가치하다라는 거죠. 가치하다의 문형정보 및 용례를 보니 가치하다는 두 자리 소수로 쓸 수 있고 세 자리 소수로도 쓸 수 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자, 서술어의 자릿수라는 것은 개념이 뭐냐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입니다. 사전에서는요, 주어가 지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주어는 기본입니다. 그리고요, 저희 가치하다는 서술어 앞에 침식을 같이 하다 누구와가 없으면 돼요? 안 돼요. 누가 갖고 있어야 되죠. 그렇다면 부사어와 목적어, 그리고 주어는 기본이에요. 그러면 주어, 부사어, 목적어 이렇게 세 개를 필요로 하는 경우죠. 그렇다면 세 자리 서술어라는 얘기예요, 이 예문은. 근데 여기서는 보면요, 같이 하다 앞에 목적어만 있으면 되는데 주어는 기본이고요. 그러면 주어랑 목적어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럼 두 자리 서술어예요, 이 경우에는. 근데 여기도 보면 그와 의견을 같이 하다 할 때 여기 같이 하다는 앞에 부사어도 필요로 하지만 목적어도 필요로 해요. 그럼 주어는 기본이니까 주어, 부사, 목적어 세 개를 필요로 해요. 세 자리 소수로. 근데 이 경우를 보면 주어는 기본이고요. 목적어만 있으면 돼요. 견해를 같이 하다. 그렇죠? 그렇다면 주어와 목적어만 있으면 되는 두 자리 소수로 쓰인 경우예요. 이렇게 같이 하다가 세 자리 소수로 쓸 수도 있고 두 자리 소수로도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이 선택지, 자, 두 자리 소수로도 쓸 수 있고 세 자리 소수로도 쓸 수 있군이라는 것은 적절한 거죠.
그 다음에 가차 다이트 프리와 용례를 보니 평생을 같이 한 부부의 같이 하는 함께 안으로 교체했을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있는데 이에 관한 정보 여기 이렇게 사전에 나와 있습니다. 아, 그렇으니까 자 평생을 같이 한 함께 하다로 쓸 수 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자 이 5번 적절하지요. 14번의 정답은요. 2번인 거지요. 됐습니까? 자 갑니다. 15번입니다. 문법적으로 가장 정확한 문장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일단 기본적으로 성분 간에 호응이 잘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걸 잘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점검하셔야 되는데 그는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해 호응이 안 되죠. 사회 문제 해결을 기여하고자 했다. 자기가 창안한 사회 이론을 더욱 발전시켜라고 해야 되겠죠. 그죠? 그렇다면 호응이 안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참관인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한 두 사람은 눈짓을 주고받은 후 조용히 회의장을 빠져나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 두 사람은 여기까지 주어부인데 이 주어부와 저기 두 사람은 빠져나갔다. 회의장을 목적어와 서술어 다 호응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이 된다라는 거죠.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생산기술의 발달과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생산기술의 발달과라고 되어 있으면 이 발달이 겪었다에도 걸리게 되는 겁니다. 여기 그에 따른이라고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이제 어색한데 이 발달 자체를 이 변화와 함께 겪었다에다 이렇게 걸어야 된다는 것 자체 즉 이 둘을 호응시켜야 된다는 것도 어색한 거예요. 호응이 안 되니까요. 그렇죠? 발달 겪은 게 아니라 변화를 겪었다는 되지만 이건 안 되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걸 고치면 유럽은 18세기 후반부터 약 100년 동안 그렇죠? 생산 기술이 발달해 왔고 그에 따라 이제 사회 조직에 큰 변화를 겪었다.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방금 전에 선생님이 고친 것처럼 생산 기술이 발달해 왔고 이렇게 고치면 여기 뭐 따라는 굳이 고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에 따라 사회 조직의 큰 변화를 겪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번을 보면 이 책의 저자가 독자에게 말하려는 요점은 이에요. 모름지기 뭐뭐 해야 한다. 자, 모름지기와는 호응이 잘 되는데 요점은 알아야 한다는 게 아니라 요점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렇다면 주어와 역시 이 서술어 부분이 호응이 안 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의 작품들은 엇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에 혼동이나 자 이렇게 또 혼동이나라고 되어 있으면 이 혼동이요. 자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서술에 또 걸리게 되는 거예요. 학생들이 작품 이름의 혼동을 잘 기억하지 못해 말 이상하죠? 예, 이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문법적으로 정확한 문장이 아니죠. 맞게 고치면 그의 작품들은 비슷해서 학생들이 작품 이름을 혼동하거나 각 작품의 이야기 줄거리를 잘 기억하지 못했다. 이렇게 고쳐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2번입니다. 16번입니다. 자, 보기를 바탕으로 중세국어의 특징을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중세국어 문제. 밑에 현대어풀이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현대어풀이는요. 단순하게 풀이만 보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뭘 잘해야 되냐면 역시 이제 대응 시기를 잘해야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대사 하샨. 그러면 하샨을 하신과 대응을 시켜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하신과 대응을 시켜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선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역시 이제 찾습니까? 찾아야 됩니다. 찾습니다. 선인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니은은 선인이랑 대응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디귿, 남글 시옷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글 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역시 오랑 대응하는 거죠. 시옷이랑 으랑 대응하겠죠? 그래서 남글 의. 자, 그 다음에 여기 세간 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뭐 보면 세상 애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애가 있고요. 쉽디. 자 이거는 뭐랑 대응합니까? 쉽지랑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쉽지랑 대응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시절 애 있는데 뭐 시절 애고요. 그 다음에 연하 이 나나 이 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과 대응하냐면 연꽃이랑 대응하는 거예요. 그렇죠? 연꽃이랑 대응하는 거고요. 맞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대응시키기를 일단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의 선택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 건데, 자, 기억에서는 주체인 대사를 높이기 위한 선어 발음이가 쓰였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하샨, 자, 이 하신이랑 대응하죠?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형태적으로 유사한 걸 딱딱 짚어줘야 돼요. 그럼 여기에 하랑, 여기에 하랑 대응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샨에 뭐 들어가 있는 거냐? 샨에 여기 이 시와 같은 게 들어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샨에 요거는 시 아니에요. 그래서 샨이 되는 건데 그러면 시가 들어가 있다. 그럼 바로 이 시가 앞에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선어발음이죠. 여러분들 공부해서 알고 있죠? 시, 주체 높임 선어발음임. 그렇다면 이건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여기 니은과 관련해서요. 니은의 이와 그 다음에 시옷의 이는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니은의 이는 선인이 자 이 선인이랑 이제 대응을 하는데 요 살보대가 아래다 말하는 거죠. 그러면 요 말하는 것 아래는 것의 주체예요. 주격조사죠.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주격조사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 연하이 나나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연하이는 자 여기 연꽃 이랑 대응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요 이랑 대응하니까 이것도 결국은 뭐다? 주격조사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여기 앞에 보시면 연꽃이 납니다. 나다의 주어가 연꽃이잖아요. 그렇다면 자 여기 이 연하 이 이것도 당연히 주어고요. 이건 주격조사다.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격조사의 종류가 달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나타난 것이군이라고 했으니까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둘 다 주격조사죠. 예. 선생님이 강의에서 이제 주격조사 시험에 나올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여러분들한테 들었었는데 자 이렇게 대응식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문제의 정답을 골랐어야 됩니다. 디귿을 보니 시옷은 현대국어에 의에 해당하는 관형격조사로 쓰였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자, 요 시옷 의랑 자 이렇게 대응시킬 수 있는 거죠? 관형격조사입니다. 맞지요? 자 그 다음에 리을과 비읍을 보니 모음조화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조사가 있었군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중세국어의 모음조화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자 모음조화는요 끼리끼리 어울리는 겁니다. 아래아 그 다음에 오아 이 세 개끼리 어울리면 모음조화 지켜지는 거예요. 이게 중세국어에서 양성이에요. 그 다음에 으어자으우 그 다음에 어. 자, 요 세 개가 또 끼리끼리 어울리면 중세국어에 있어서 모음조화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지만 요 세 개끼리, 요 세 개, 자, 이들끼리가 아니라 아래아 다음에 우가 온다거나 으 다음에 아가 온다든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 모음조화가 지켜진 것이 아닙니다. 자, 그러면 자, 우리 모음조화에 대해서 이제 판단해 보도록 하겠는데 리을을 보면요. 세 간 아예요. 그쵸? 근데 여기 이제 뒤에 보면은 여기 아, 아가 들어있는 애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모음조화가 지켜진 것이죠. 그리고 여기 언데 이거는 어가 들어있는 에요. 모음조화가 지켜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음조화에 따라 이것은 에고 이것은 자요 요 자 저것은 에고 저기는 엔데 둘의 형태가 다릅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형태를 달리하는 부사격조사가 있었군. 이거 적절하고요. 미음과 현대국어의 십지를 비교해보니 뒤에서는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군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모의고사나 이런 데서 이제 많이 봤던 것인데 구개음화의 개념을 일단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구개음화는 자 바로 무엇입니까? 디귿, 티귿이 있을 때 자 이 디귿, 티귿 뒤에 자 모음으로 시작한 자 모음, 이나, 그 다음에 반모음, 자, 이로 시작하는 형식 형태소. 형식 형태소라 하면 이제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이제 접사라든가 어미가 되겠죠. 이런 접사라든가 어미인데 모음, 이나, 반모음, 이로 시작하는 것들이 오면 이것이 지읒이나 치읒으로 이제 바뀌는 게 구개음화입니다. 그래서 자, 우리 요 10D에 대응하는 자, 이걸 보면 이 앞에 지읒이에요, 지읒. 그렇죠? 근데 이제 중세국어는 이걸 이제 소리 나는 대로 이제 적었다라는 걸 전제하에 이제 보면 저기에서는요. 그대로 D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D라고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이 앞인데 요 디귿이 그대로 발음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디귿이 그대로 발음된 것이니까 지읒으로 안 바뀐 것이니까 구개음화가 확인되지 않는 것이지요. 맞죠? 그래서 적절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요. 2번 이지요. 자, 우리 16번까지 이제 함께 했습니다. 자, 이어서 이제 여러분들 독서로 가도록 하겠는데 첫 번째 입문 지문입니다. 자, 이 입문 지문이 이제 철학 관련 지문인데요. 이게 여러분들 뭐 지문 이해하는 것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어요.
좀 은근히 좀 까다로운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문부터 좀 시간이 좀 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사실 뒤에 더 큰 산들이 있었죠. 뭐 특히 이제 과학 같은 거. 그렇죠.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특히 이제 앞으로 자, 수능을 지금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 강의 보는 경우는 많을 텐데 명심해야 될 것은요. 어려운 것을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친구들이 공부를 할 때 보면 쉬운 거를 풀고 쉬운 거를 많이 맞히면 좋아해요. 어려운 거를 많이 풀고 많이 틀리면 매우 싫어해요. 그리고 하길 싫어해요. 그러면 안 되죠. 어려운 거를 많이 풀고 많이 틀리면 그 많이 틀린 것들은 분명히 자기가 잘 못한다라는 것이고 그렇게 자기가 잘하지 못하는 거를 잘하기 위한 연습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EBS에 이제 정말 좋은 선생님들 많잖아요. 그 선생님들로부터 방법을 배우고 그 방법에 따라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명심하세요. 자, 우리 먼저 예측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는데 예측하기라는 것은 이제 문들을 보면서 어떤 문제들 있는지 확인하면서 출제여서 파악하는 거예요. 17번 보시면 기억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억을 보시면 어떤 철학자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글을 읽을 때 반드시 그 기억, 어떤 철학자들의 그런 견해와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글쓴이의 견해를 반드시 지문에서 찾아야 됩니까? 안 찾아야 됩니까?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해요. 이걸 안 찾으면요, 여러분들은 이 17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지문을 다시 읽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건 시간은 버리는 거예요. 그러지 맙시다. 자, 그러면 우리 출제여서 파악했고요. 그 다음에 18번입니다. 니은의 관점에 따를 때 도덕적 평가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니은의 관점, 니은이 밑줄이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나타나 있는 그런 견해 주장 하면 되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출제 요소는 도덕적 평가예요. 도덕적 평가. 그러면 이런 도덕적 평가에 대한 그런 내용 요소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찾아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9번입니다. 윗글에 근거하여 보기를 설명한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인데 그렇다면 윗글과 보기가 대응한다는 얘기죠. 대응식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지문을 이제 보도록 하죠. 자, 먼저 이제 1문단인데 우리 삶에서 운이 작용해서 결과가 달라지는 일은 흔하다. 그러나 외적으로 드러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의무윤리든 행위에 기반이 되는 성품에 초점을 맞추는 덕의 윤리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뭐 의무윤리, 자 행위에 초점을 맞춘다. 덕의 윤리, 성품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대비되는 짝, 이런 차이점을 보여주는 말들 중심으로 읽으시면 되는데 자, 이것이든 도덕의 문제를 다루는 철학자들은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 철학자들의 이제 견해가 제시가 되어 있는 거예요. 도덕적 평가가 운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들의 생각처럼, 자, 이런 철학자들의 생각처럼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누구 생각이에요? 글쓴이 생각이잖아요. 자, 여기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 반드시 여러분 주목했어야 돼요. 글쓴이 의견으로. 출제여서니까. 그러면 글쓴이는 자, 도덕적 평가 관련해서 통제할 수 있는 것,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운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운에 따라 누구는 도덕적이게 되고 누구는 아니게 되는 일은 공평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운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운에 의해서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글쓴이는? 아니지요. 운에 의해서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라고 글쓴이는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여러분들 반드시 주목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우리 1문단 이제 읽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단 갑니다. 그런데 어떤 철학자들은, 자, 그럼 이제 또 역시 기억의 이제 견해 주장을 우리가 또 잘 파악을 해야 되잖아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고 주장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글쓴이는 어때요? 글쓴이는 여러분들 운에 의해서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맞죠? 방금 전에 1문단에서 확인했습니다. 근데 이 어떤 철학자들은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이 어떤 철학자들과 글쓴이는 서로 생각이 다른 면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그죠? 바로 그럼 이제 여러분들 다른 면 바로 파악했습니까? 이렇게 대비되는 짝을 잘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자, 글쓴이는 운에 따라서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안 된다.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이제 여기 어떤 철학자들은 일어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 그런 운을 도덕적 운이라고 이제 부른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들에 따르면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이제 운이 거론된대요. 자, 이 세 가지 봅시다. 하나는 태생적 운. 태생적 운이 뭐냐? 우리의 행위는 성품에 의해서 결정되며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된다라는 게 이제 이와 관련해서 이제 핵심 내용이 될 텐데, 이런 성품은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었기 때문에 태생적 운이라는 거예요. 성품처럼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그렇죠?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것이 된 거죠. 그렇죠? 태어날 때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 결국은 도덕적 평가에 이제 개입되는 것인데, 그것은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철학자들도 결국은 어떤 입장이냐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 철학자들도 자,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일이 실제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겁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둘째는 상황적 운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자, 이 상황적 운과 관련해서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이해를 해보면, 상황적 운이라는 것은 똑같은 성품, 근데 이제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에 따라 자, 그 성품이 자, 발현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안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럼 또 역시 또 이렇게 두 개의 경우인데 서로 이제 대비가 됩니다. 자, 이렇게 짚고, 가령 남의 것을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는데, 자, 탐내는 성품을 똑같이 가졌다. 자, 이렇게 대응되죠. 결핍된 상황에 처한 사람은 발현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반면에 풍족한 상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럼 역시 이제 두 경우에 있어서 이렇게 딱 대비되는 짝 짚었으면 되는데, 근데 전자만 비난, 자, 이 탐내는 성품이 발현된 거 드러났으니까 이제 사람들은 이제 흔히 이제 비난을 할 텐데, 근데 이제 그렇게 비난하는 것은 공평하지 못하다라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상황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안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죠? 나타났다고 해서 비난하는 건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상황에 처하느냐는 역시 또 통제할 수 없는 요인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계속해서 자, 어떤 입장이냐면, 운이라는 건 결국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 그런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공평한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기억의 입장 계속 이해하고 있죠? 기억은 운에 의해서 도덕적 평가가 일어나는 일이 이제 생길 수 있다라는 입장인데, 그런 평가는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계속합니다. 셋째, 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역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자, 결과적 운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이죠. 어떤 화가가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가족을 버리고 이제 멀리 떠났다고 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좀 팁을 드리겠는데, 여러분들 기출 전에 실시된 거 많이 이제 풀어보면 많이 접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기에서는요, 결과적 운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개념을 이제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여기 지금 뭘 제시하고 있냐면, 화가의 사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있고 사례가 있으면요, 그 내용은 반드시 문제의 답을 고르는 데 필요합니다. 그리고 특히 그 사례에 해당되는 내용을 자, 문제에 있는 내용과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사실은 이 화가에 관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대응을 시켰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특히 저기 이제 19번 문제 풀 때 여러분들이 대응시킬 잘 했어야 됩니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가가요, 자신의 예술적 이상을 달성하기에 가족을 버리고 이제 멀리 떠났다고 해보자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 경우 그가 화가로서 성공했을 때보다 실패했을 때 그의 무책임함을 더 비난하는, 성공했을 때가 있고 실패했을 때가 있는데 그 실패한 경우에 무책임함을 더 이제 비난한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상식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러나 도덕적 운을 인정하는 철학자들은 그가 가족을 버릴 당시에는 예측할 수 없었던 결과, 그렇죠? 그가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 예측할 수 없었죠. 근데 그런 예측할 수 없었던 그런 이런 결과, 자, 이런 결과를 가지고 그의 행위를 자, 성공하면 비난하지 않고 실패하면 비난하는, 즉 그렇게 달리 평가하는 것은 역시
불공평하다라는 거지요.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또 다음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따라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인데, 그렇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전부 불공평하다. 그죠? 이게 불공평한 평가만 할 수 있을 뿐이에요. 이는 결국 도덕적 평가 자체가 이제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대상은 강제나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한다. 자, 이거 뭐예요? 이거 바로 글쓴이의 견해죠. 자, 그럼 역시 이것도 여러분들이 글쓴이의 견해로 중요하게 이해를 써야 되는 것인데요. 자,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것은 강제나 이런 무지와 같이 스스로가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에만 국한되어야 돼요. 그 이외에는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1문단에 보시면 1문단에 글쓴이의 견해로 뭐가 나와 있었냐면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은 결국은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자 불가능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강제나 무지의 경우에만 한정해야 된다라고 글쓴이는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자 여기 또 이제 글쓴이 견해 주장이 계속 나옵니다.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면 그동안 도덕적 평가의 대상이었던 성품이나 행위에 대해 도덕적 평가를 내릴 수 없는 난점에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한다는 입장이겠어요? 안 한다는 입장이겠어요? 글쓴이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입장인 겁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관점을 바꿔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고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면 그렇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게 바로 글쓴이의 입장, 견해 주장인 겁니다. 글쓴이는 도덕적 운의 존재를 자 부정하고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를 강제나 무지, 자 이 경우만 불가능하다라고 이제 생각하는 입장인 거예요. 도덕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기 위해서는 도덕적 운이라고 생각되는 예들이 실제로는 도덕적 운이 이제 아님을 보여주면 되죠. 그렇죠. 자 우선 행위는 성품과는 별개의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그 밑줄 쳐 있는 기억 어떤 철학자들 자 그들은요. 태생적 운과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된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자 여기서 행위는 성품과 별개다라고 얘기를 하면 태생적 운을 자 부정할 수 있게 되죠. 맞죠? 자, 그 다음에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여러분 그 상황적 운과 관련해서요. 자 우리 나쁜 상황, 결핍된 상황 자 그 결핍된 상황에서 탐내는 성품이 발현될 것이다. 자, 나쁜 상황에서 그런 나쁜 행위가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추측 그것만으로 그렇게 어떤 사람을 이렇게 폄하하는, 낮게 평가하는 일 불공평한 거죠. 그러므로 상황적 운의 존재도 부정된다는 얘기고요. 끝으로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그렇죠? 처음에 그 화가가 집을 나가는 것, 그 사람이 실패할지 성공할지 모르는 거예요. 예측할 수 없는 이제 결과, 뭐 가지고서 뭐 이렇게 뭐 비난하는 건 불공평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어떤 화가가 결과적으로 성공을 했든 안 했든 무책임함에 대해서는 똑같이 비난받아요. 그렇죠? 성공했든 안 했든 똑같이 비난받아야 되니까 결과적 운의 존재도 이제 부정될 수 있다는 얘기죠.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라고 자,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문에 있는 이런 사례, 자 문제에 있는 사례랑 대응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지문을 이제 다 봤는데 자 문제를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17번입니다. 기억과 글쓴이의 견해에 대한 설명을 이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과 달리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기억도 그렇고요. 어떤 철학자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글쓴이도 그렇고요. 도덕적 평가가 상식을 존중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은 지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죠. 기억은 글쓴이와 달리 운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 기억은 운은 통제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기억 생각합니다. 근데 글쓴이도 운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달리라고 하면 안 되죠. 기억과 글쓴이는 모두 같은 성품을 가진 사람은 같은 행위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억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적
운이라는, 아니 상황적 저기 태생적 운이라는 것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그 태생적 운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보면 행위는 성품에 의해 결정된다. 자, 그걸 고려를 하면 어떤 성품에 따라서 어떤 행위가 어떤 결정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근데 글쓴이는 이런 운에 의해서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글쓴이는 모두라고 하면 안 되죠. 기업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의 영역에서는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달라지는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어떤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운에 의해서, 자, 도덕적 운에 의해서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 거죠. 물론 글쓴이는 아닙니다. 어쨌든 그렇다면 이렇게 모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적절하지 않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기업과 글쓴이는 모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은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든다고 생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글쓴이의 견해 주장으로 우리가 1문단의 끝부분 주목했었습니다. 글쓴이는 도덕적 평가는 스스로가 통제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면서 운이라는 것은 통제할 수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운에 따라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면 그건 공평하지 않다라고 글쓴이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 1문단에서 우리가 알 수 있죠. 1문단의 마지막 부분에서. 근데 자, 2문단서부터 이제 어떤 철학자들에 관해서 이제 또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태생적 운, 그다음에 상황적 운, 결과적 운. 자, 이런 운에 의해서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것들 다 불공평하다 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도 결국은 운에 의해서 도덕적 평가가 이루어지는 건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바로 이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자, 도덕적 평가를 불공평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둘 사람 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정답 5번입니다. 자, 이거 선택지 하나하나 사실 뭐 여러분들이 판단하는데 쉽지만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 판단하는 연습을 꼭 잘 해야 합니다. 18번입니다. 니은의 관점에 따를 때 도덕적 평가의 대상으로 볼 수 있는 것만을 보기 위해서 이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거기 니은, 거기서 주목해야 되는 말은 바로 이거 무엇입니까? 강제, 무지입니다. 그죠? 이 강제와 그 다음에 무지와 같이 스스로 통제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결정되는 것만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하다라는 게 이제 니은에 제시되어 있는 견해 주장이에요. 입장이에요. 즉 관점이에요. 그렇다면 자, 기억을 보면요. 거친 성격의 사람이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주위 사람들을 다정하게 되었다고 하면 이 사람은요, 스스로 자신의 성격을 억누르고 다정하게 대한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강제나 무지와 대응하는 요소를 갖고 있지 않죠. 근데 니은을 보세요. 복잡한 지하철에서 누군가에게 떠밀린 사람. 그렇죠. 누군가에게 떠밀렸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요. 어쩔 수 없다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스스로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떤 강제적으로 앞사람의 발을 밟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에 대응하죠. 그 다음에 그를 모르는 어린아이가 바닥에 떨어진 중요한 서류가 실수로 버려진 것인 줄을 모르고는 무지에 의해서 찢은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이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대응시키길 잘해야 돼요. 리얼입니다. 풍족한 나라의 한 종교인이 가난한 나라로 발령을 받자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따라요. 그러면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는 것은 이 경우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것들과 대응하지 않죠. 그렇다면 니은과 디귿은 도덕적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도덕적 평가가 가능한 경우는 기역과 리을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 정답은 1번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다 골랐어야 되죠? 예. 여러분들 독서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지문의 내용과 그 다음에 일단 보기의 내용을 대응을 잘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요, 좀 난도가 좀 뭐 낮은 경우도 있고 높은 경우도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지문과 보기의 내용을 또 대비를 잘 시켜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은 자, 이런 뭐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것들을 논리적으로 어떻게 대응시키고 어떻게 대비시켜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잘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잘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공부를 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윗글에 근거하여 보기를 설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런 문제도 다 출제자들은 문제를 어떻게 내냐면 윗글에 근거하여 보기를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대응하도록 보기를 써요. 출제자들은 반드시 그렇게 쓸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오류예요. 자, 그러면 보기를 보면요, 동료 선수와 협동하지 않고 무모한 공격을 감행한 축구 선수 A와 B가 있다고 합니다. A는요, 상대 팀 골키퍼가 실수를 해가지고요 골을 넣었어요. 근데 B는요, 골키퍼가 실수를 하지 않아가지고요
이런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또 같대요. 근데 통상 사람들은요, A보다 B를 도덕적으로 더 비난하죠. 왜요? A는 골 넣었어요. 근데 B는 못 넣었거든요. 이런 B. 그래서 이제 B가 비난받는다는 얘기인데, 자, 이거 여러분들 지문에 어떤 내용이랑 대응을 합니까? 지문에 보면요. 자, 여러분들 보세요. 골을 넣었다. 이건 뭐냐면요. 뭐랑 관련이 있냐면, 이거는 자, 화가가 성공했다. 그죠? 골을 넣지 못했다. 화가가 실패했다. 이런 것과 대응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성공보다 이게 실패한 사람을 더 비난한다는 얘긴데. 자, 이 결과를 가지고 이렇게 비난하는 것. 이와 관련해서 마지막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단이 끝부분입니다. 실패한 화가를 더 비난하는 상식이 통용되는 것은 화가의 무책임한 행위가 그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되기 때문이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A와 B 있는데 그런 A의 무책임한 행위가 골을 넣었다라는 이런 결과에 의해서 덜 부각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A보다 이제 B를 이제 도덕적으로 이제 더 비난하는 그런 것이 자, 여기서 얘기한 것처럼 사람들이 이제 통상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일반 선택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선택지를 보시면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덜 부각되었을 뿐이라고 본다. 바로 이게 정답 나오네요. 그죠? 이게 정답이죠?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 자, 이건 이제 글쓴이의 이제 견해 주장과도 이제 관련이 있을 텐데요. A는 B에 비해 무모함과 독선이 사람들에게 이제 덜 부각되었을 뿐이다. 라는 거. 지문에 있는 바로 그런 화가의 어떤 무책임한 행위가 실패했을 때보다 성공했을 때 덜 부각된다는 것과 딱 대응하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도덕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A가 B의 처지라면 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A가 B처럼 골을 못 넣었다면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한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추측만으로 비난하는 것은 정당하지 못하다. 라는 거는요. 여러분 이와 대응하는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 어디 있냐면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들 거기 마지막 문단에 보시면요. 마지막 문단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문단에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줄 보시면요. 또한 나쁜 상황에서 나쁜 행위를 할 것이라는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일은 정당하지 못하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좋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좋지 않은 행위를 할 것이라는 그런 추측만으로 어떤 사람을 폄하하는 것. A가 B의 그런 처지에서 골을 넣지 못했으리라는 그런 추측만으로 A를 비난하는 것. 정당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요. 자, 마지막 문단에 있는 내용과 대응하고요. 자, 마지막 문단에 있는 그 내용은 자, 여러분들 이거 어떤 내용 측면에서 이제 제시한 거냐면 상황적 운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제시된 내용입니다. 맞죠? 그렇다면 운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과 관련이 있는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고 있죠?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님이라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죠? 3번입니다.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태생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 자 B가 A에 비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을 천부적으로 더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분들 보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보기에서는 자 거기 무모하고 자 두 사람은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와 동기는 같은데도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보기의 내용과 벌써 일치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건 정답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쉽게 판단을 하셨어도 됩니다. 자 그리고요. 다음을 보면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철학자는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이제 뭐 글쓴이의 견해와 이제 통할 텐데요. A가 B의 상황이라면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똑같이 비난받아서는 안 된다고 본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상황에 따라서 무모함과 독선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발현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상황적 운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상황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앞뒤 내용이 연결이 안 되죠? 예. 그 다음에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는
A보다 B가 더 무모한 공격을 했기 때문에 더 비난받아야 한다고 본다라고 돼 있는데, 결과적 운의 존재를 인정하는 철학자가 이제 그 염려하는 건 뭐냐면, 예측할 수 없는 결과를 가지고 그런 도덕적 평가를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A가 B보다 더 무모한 공격을 했다. 어떤 그런 행위에 있어서의 어떤 더 심화된 정도 이런 것 갖고 판단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 내용은 보기의 내용과 일치하지도 않아요. 보기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무모하고 독선적인 성품이나 행위가 두 사람 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무모한 공격을 했다라는 것 이런 것 자체도 이제 벌써 보기랑 일치하지가 않죠. 5번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19번 정답은요? 1번이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20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A, E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이런 의미를 좀 맥락 속에 갖다 넣어서 판단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겠는데요. 자, A는 기반입니다. 자, 기반이라는 것을 보면 앞뒤 맥락을 좀 보면 의무 윤리든 행위의 기반이 되는 성품, 성품이 어떤 행위의 기본 토대가 된다는 얘기죠. 맞고요. 그 다음에 B입니다. B를 보면 거론인데 세 가지 종류의 도덕적 운이 거론된다. 저 어떤 논의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C입니다. 개입인데요. 도덕적 평가에 개입되는 불공평한 일이 일어난다. 개입? 바로 끼어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D입니다. D는요, 국한인데 강제나 무지에 의한 그런 행위에 의해, 자, 행위에 의해가 아니라 강제나 무지에 의한 행위에 국한한다? 이 국한이라는 게 바로 여러분 어떤 범위를 일정한 부분에 한정하는 건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알맞게 이용하거나 어떤 상황에 맞춰 쓴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답이죠. 그 다음에 폄하라는 것은 어떤 대상에 지닌 가치를 깎아내리는 것. 맞죠? 예. 자, 그래서 정답은요,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이어서 우리 21번에서 자, 24번으로 이제 가야 하겠죠. 자, 우리 이 지문은요, 연계규제에 있는 입문 지문을 자, 경영이라는 어떤 그런 사회적 요소와 이제 결합해가지고요, 쓴 지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시험에 예술 지문이 출제가 되지 않았죠. 이렇게 예술 지문 출제가 되지 않았던 것은 모의평가에도 이제 나왔던 건데, 뭐, 여러분들이 예술 지문은 그러면 매번 이제 안 나오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자, 평가원에서 이제 의도하는 것은 지문 구성의 어떤 다양함, 좀 다양하게 좀 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기 때문에 어느 제재든 여러분들이 좀 더 잘 읽고, 그다음에 이제 좀 더 잘 논리적으로 이제 생각을 해서 문제의 답을 잘 고르는 그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이제 자, 여기 또 역시 우리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번 윗글의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읽은 다음에 풀어야 되겠고요. 22번 윗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는 사실 지문 읽으면서 이제 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읽으면서 푸는 연습을 하셔야 되겠는데, 1단락 읽고 관련인 선택 찾고 판단하고, 2단락 읽고 2단락과 관련인 선택 찾아서 판단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해결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23번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것도 역시 대응시키길 잘 하셔야 돼요. 지문에 있는 말 그 개념과 그 다음에 문제 선택지에 있는 사례 서로 딱딱 대응시켜서 그 대응이 적절하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적절한 것 하나로 골라야 됩니다. 24번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에 지시할 만한 방안이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역시 윗글이랑 이제 보기랑 여러분들 대응시켜야 됩니다. 그런 대응시킬 통해서 또 역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2번 자, 읽으면서 그냥 지문 읽으면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지식의 그런 중요성이 커지면서 기업에서도 지식 경영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기업에서도 이제 그런 지식 경영 강조한다는 얘기인데요. 지식 경영이 뭐냐? 기업 경쟁력의 원천이 조직적인 학습과 혁신 능력, 즉 기업의 지적 역량에 바로 이런 기업의 경쟁력의 원천이 있다라고 이제 보고 경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의 활용과 창조를 강조하는 경영 전략이 지식 경영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1문단에는 뭐 특별하게 이렇게 뭐 많은 정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22번에 뭐 1, 2, 3, 4, 5 보시면 폴라니 노나카 폴라니이기 때문에 여기 이 1문단 갖고만은 판단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폴라니 노나카. 자, 이 그런 폴라니와 노나카 사람을 그 이름을 우리가 이제 봐야지 이제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자, 이 문단 봤더니 때마침 이제 폴라니가 나와요. 지식 경영론 중에는 마이클 폴라니의 암묵지 개념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 폴라니 암묵지 개념, 자, 우리가 이제 정확히 이해를 해줘야 되겠는데, 폴라니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암묵지 개념. 자, 그러면 암묵지가 무엇인지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고 주체에게 체화된, 어떤 주체 안에 이렇게 주체 안에 어떤 배어 있는 거죠, 주체에.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라고 지금 폴란이는 주장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 이름이 있으면요. 그 사람의 견해 주장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잘 파악하셔야 돼요. 그에 따르면 우리의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그렇죠. 일상적 지각뿐만 아니라 고도의 과학적 지식도요. 인간과 분리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즉 이런 인간 주체가 몸담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로부터 유리된 것이 아니에요. 동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밀접하게 이제 관련을 맺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요 문단 이제 읽었는데 아직 또 더 있죠. 그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내용까지 마저 보고 이제 판단하도록 합시다. 어떤 지각 활동이나 이런 관찰 출원 활동에도 우리의 몸이나 관찰 도구 직접 수단이 항상 수반되고 그에 의해 이러한 활동이 암묵적으로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요건데 모든 지식에는 암묵적 요소들과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인간적 행위가 전제되어 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랑 대응하는 겁니까? 앞에 어떤 내용?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폴란이 견해 주장과 관련해서 자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 그 말과 딱 대응하는 거죠. 똑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대응하는 것들 딱딱 짚으면서 이해를 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자 그렇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가 암묵지라는 게 이제 체화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폴란이 말은 모든 지식이 암묵지에 기초하고 있음. 자, 이것은 역시 또 폴란이의 그런 견해 주장으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은 또 앞에 있는 그 말이랑 똑같은 거예요.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 그 말일 것 같다. 역시 같은 말이에요. 자, 이렇게 이 문단을 읽은 다음에 자, 우리가 22번에서 1번 선택지 폴란이는 고도로 형식화된 과학 지식도 암묵지를 기초로 해 형성된다고 본다. 그렇죠? 우리 이 문단에서 봤었잖아요. 그러니까 맞다고 금방 판단 가능하고요. 2번. 폴란이는 지적 활동의 주체에 분리되어 독립된 개체로서 존재하는 지식은 없다고 본다. 그렇죠? 모든 지식은 자 어떻다? 폴란이는요. 이 문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모든 지식이 지적 활동의 주체인 인간과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 토대로 역시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뭐 3번, 4번 논학하고요. 그다음에 5번 폴란이 앞쪽의 내용을 보면 지식에서 암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그렇죠? 모든 지식이 암묵지 기초하고 있다. 이것은 암묵지가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그 22번인지 5번 선택지 앞부분도 적절하다고 판단이 가능하죠. 그다음에 이제 논학화 나옵니다. 자, 이제 논학화 이쿠지로는 지식에 대한 폴란이의 그런 탐구를 실용적으로 이제 응용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사람이 막 다른 생각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이제 또 이렇게 표시를 하고서 이제 읽도록 하겠는데 그는 폴란이의 암묵지를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등과 같이 객관적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주관적 지식을 파괴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이 노나카 이쿠지로가요. 이 암묵지의 개념을 이렇게 이제 파악을 했다라는 건데 결국 이것은 무엇이 나와 있는 거냐면 암묵지의 개념이 나와 있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개념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또 근데 이어지는 내용을 보세요. 여기 명시지라고 되어 있어요. 명시지라고 되어 있는데 명시지는 문서나 데이터베이스예요. 이런 것들에 담긴 지식과 같이 객관적인 거예요. 주관적이게 아니라 객관적이고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이에요.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지식. 이거는 이제 명시지예요. 그러면 여기 보세요. 개념인데 이 두 개의 개념이 서로 대비되고 있죠. 하나는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하나는 문서나 데이터베이스. 즉 하나는 주관적인 것, 하나는 객관적이게 논리적으로 형식화된 식이에요. 딱딱 차이점을 보여주는 대비되는 짝이 있죠. 자, 이렇게 개념인데 대비되는 짝이 제시가 되어 있으면 이것은 반드시 출제 요소다. 문제 푸는데 반드시 필요하다. 명심하세요. 이 점 명심하시고 자, 그다음에 이것이 암묵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이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둘의 차이점을 보여주는 말이기 때문에 출제 요소가 됩니다. 암묵지에 비해 뭐가요? 명시지.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 명시지가. 그렇죠? 이런 차이점까지 주목을 했어야 되는데 자, 그렇다면 22번에 이제 3번 선택지를 보시면 논학하는 암묵지가 그 속성 때문에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명시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 명시지가 암묵지에 비해서 지식의 공유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 다음에 3번 정답 금방 나옵니다. 그 다음에 4번의 논학화의 지식 경영론은 뭐 지식이 원활하게 변하지 지식 변환에 대한 얘기 못 봤으니까 판단 보류. 그 다음에 변환 과정에 대한 얘기가 또 5번 선택지에 나와 있는데 그건 아직 못 봤으니까 판단 보류. 다음 문단 갑니다. 암묵지와 명시지의 분류에 기초하여 논학화는 개인 집단 조직 수준에서 이루어지는 지식 변환 과정을 이제 네 가지로 이용하였대요.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했어야 되는 게 바로 뭐냐면 개념인데요. 여기 보세요. 자, 이 지식 변환 과정을 네 가지로 이제 유용했다는데 암묵지가 타자의 암묵지로 변환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보통 대면 접촉을 통한 모방과 숙련 노력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다? 공동화. 근데 자, 암묵지에서 이번에는 자, 암묵지가 암묵지로 변환되는 게 아니라 암묵지에서 명시지로 바뀌는 거예요. 자, 암묵적 요소 중 일부가 형식화되어 객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 형식화되어 객관화된다는 건 이건 결국 뭐가 된다는 얘기죠? 명시지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암묵지가 명시지가 된다는 건데 이거는 표출화예요. 또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자, 이런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 그럼 이거는 명시지에서 명시지예요. 이건 뭐예요? 연결화예요. 그죠? 그 다음에 명시지가 숙련 노력. 자, 이런 숙련 노력에 의해서 이번에는 암묵지예요. 이번에 명시지가 암묵지로 전환되는 거를 뭐라고 해요? 자, 여기 내면화라고 하는 거예요. 다르죠? 개념들이. 자, 이렇게 다른 개념이 있으면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또 역시 사례랑 대응시킬 수 있어야 됩니다. 노나카는 이러한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일어나 기업의 지적 역량이 강화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 이런 변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이것이 이제 노나카의 또 견해 주장이니까 주목해줘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읽었으면 자 22번의 4번 선택지 노나카의 지식 경영론은 지식이 원활하게 변환되도록 기업의 조직 구조가 재설계되어야 한다고 본다. 자 기업의 조직 구조도 혁신되어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자 5번 보면 노나카는 지식들 간의 변환 과정에 이렇게 주목해서 이런 변환 과정들을 네 가지로 유형화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2번의 이제 정답은 3번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1번을 이제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참 여기 요 내용을 이제 또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지막 문단을 보면 이러한 주장대로 지식 경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그럼 이제 실현되기 위한 요건이 지적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실현되기 위한 요건으로 이제 지가 되어 있는 건 구성원들의 참여. 자 이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보면 체화된 무형의 지식을 공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얘기를 하면서 단순한 정보와 유용한 지식을 구분하기 쉽지 않고 계량화에 이제 평가하는 것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면서 자 지식 경영의 형태 자 무엇에 달려 있다? 지식의 성격에 대한 정확한 이해 기초하여 구성원들이 지식 공유와 확산 과정에 자발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따라 쌓여 있는 내용이 역시 또 글의 핵심 내용이 되겠죠. 예. 자 그러면 21번 보시면 내용 전개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식의 성격이 변화된 원인을 분석하고 있습니까? 원인 하나하나를 제시를 하고 그 요소 하나하나를 요인 하나하나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자세히 살피고 있습니까? 따지고 있습니까? 아니죠. 틀렸고요. 뭐 지식경련의 등장 배경은 1문단에 뭐 간단하게 지시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첫 번째 문장. 그다음에 지식이 분리되어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 자 이렇게 분리되어가는 과정에 따른 지식 변환의 단계 지시하고 있지 않고요. 지식경련의 문제점도 살펴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지식에 대한 논의에 기초하여, 그렇죠? 이 폴라니의 암묵지 그런 지그런 논의에 기초해서 지식경련을 소개하고 있고요. 지식경영의 형태를 좌우하는 요건을 마지막 문단에서 제시하고 있죠. 그렇다면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지문의 내용이랑 대응하니까 정답이고요. 지식에 대한 견해의 변화 과정을 순차적으로 살펴보는 것도 역시 지문의 내용과 대응하지 않죠.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에 대비하는 지식경영론의 발전 과정을 소개하고 있는 것도 역시 적절하지 않죠. 지식에 대한 두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폴라니와 뭐 그다음에 이 누굽니까 노나카 두 사람이 어떤 뭐 그런 견해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있는 것도 아니죠. 그렇다면 이것도 역시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뭐 빨리빨리 넘어갈 수 있는 선택지예요. 자 그러면 이제 23번으로 가도록 하겠는데 지식 변환의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대응시키기를 잘했어야 된다. A사의 직원이 자사 오토바이 동호회원들과 계속 접촉, 대면 접촉이죠. 여러분 대면 접촉은 지문에 뭐랑 관련이 있었습니까? 자 지문 네 번째 문단에 보면 대면 접촉, 그건 공동화랑 관련이 있습니다. 대면 접촉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느낌을 포착했다는 건 느낌 포착이라는 건 이거는 암묵지. 어떤 그런 암묵지를 이제 습득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대면 접촉을 통해서 이런 암묵지를 습득하는 것. 그거는 바로 연결화가 아니라 공동화랑 관련이 있죠. 그 다음에 B사가 자동차 부품 관련 특허 기술 요소를 부문별로 재분류하고 이를 결합하여 자 신기술을 개발한 것은 이렇게 결합해가지고 기술을 개발하는 것. 그와 대응하는 내용이 자 네 번째 문단에 뭐가 제시가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 연결화, 명시지들을 결합하여 새로운 명시지를 형성하는 것. 그와 대응하죠? 그렇다면 이것도 표출화의 사례라고 얘기하는 것 적절하지 않죠. C사의 직원이 경쟁기업의 터치스크린 매뉴얼. 매뉴얼이라는 것은 여러분 읽을 수 있게 명시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명시지죠.
근데 이렇게 명시지를 보고요. 제품을 실제로 반복 사용했다라는 거는 숙련했던 얘기예요. 이런 숙련의 과정을 거쳐서 감각적 지식 뭐예요? 감각적 지식이라는 것은 세 번째 문단에 보시면 신체 감각, 상상 속 이미지, 지적 관심 이런 것들은 암묵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암묵지를 획득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명시지를 이렇게 숙련을 통해서 암묵지로 습득하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내면 아닙니까? 거기에 네 번째 문단에 명시지가 숙련 노력에 의해 암묵지로 전환되는 건 내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바로 정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4번을 보면 D사가 교재로 항공기 조종 교육을 실시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재는 명시지죠. 명시지랑 대응을 되고요. 그 다음에 반복적인 시뮬레이션 학습이라는 건 숙련 과정을 거쳤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명시지를 숙련 과정을 통해서 능숙하게 됐다는 건 이제 그 체화했다는 얘기죠. 암묵지를 지니게 됐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명시지, 숙련, 암묵지 변환된 겁니다. 이건 연결화가 아니라 내면화죠. 그 다음에 5번입니다. 이사의 직원이 성공적인 제품 디자인들의 동물 영상이 변환되었음을 감지. 여러분 이렇게 감지하는 것은요. 거기 노나카 이쿠지로 견해에 따르면 자, 세 번째 문단입니다. 신체 감각. 자, 이런 감각으로 인지하는 것은 그런 암묵지와 관련이 있고요. 그러한 장선을수의 몸체가 연상되는 청소기 디자인을 완성했다라는 것은 어떤 형식화, 어떤 객관화한 거잖아요. 객관적인 형체로 이제 만든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관련 짓는다고 한다면 네 번째 문단에 있는 것 중에 표출화랑 이제 관련이 있을 것이에요. 그렇다면 공동화라고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죠.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자, 몇 번입니까? 3번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마지막 24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윗글 바탕으로 보기에 나타난 F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할 만한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 보기를 읽을 때 어떻게 읽었어야 되느냐? 저기 보세요. 지식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했다는 건 명시지를 축적했다는 얘기죠. 지문이랑 결국 대응시키게요. 그렇다면 여기 보고서와 제안서도 역시 문서죠. 이거는 그렇다면 자기 가식적인 지식이라는 건 명시지죠. 자, 명시지에 대해서는 보상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경험적인 지식이나 창의적 아이디어 같은 무형의 지식 이건 뭐예요? 암묵지에 대응하는 거죠. 암묵지에 대해서는 평가 및 보상제도 갖춰지지 않은 거예요. 그로 인해서 자, 이런 문제점이 있었던 거죠. 그럼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암묵지를 살려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선택지를 보시면 창의적 아이디어가 문서 형태로 표현되기 어려울 수 있으면 그렇죠. 암묵지라는 거는 문서 형태라는 걸 이제 명시잖아요. 그런 것들로 이제 표현되기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서 형태로만 이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의견 제안 방식을 마련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직원들이 회사에서 사용할 논리적이게 형식화된 지식. 자, 대응시킵니다. 이건 뭐예요? 명시지잖아요. 명시지를 제안하도록 권장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축적하다. 이것도 역시 명시지랑 관련이 있잖아요. 보기에 드시는 문제점은 명시지만 너무 평가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암묵지를 평가하고 암묵지에 대한 그런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보기에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적절해요? 안 적절하죠. 결국은 대응 대비예요. 자, 숙련된 직원들의 노하우를 공유할 수 있도록 면대면 훈련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이런 암묵지를 습득할 수가 있죠. 체화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집단적 업무 역량을 이제 그렇게 키우면 보기에 지시된 문제점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직원들의 체화된 무형의 지식, 암묵지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도록 평가제도를 개선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5번입니다. 직원들 각자가 지닌 업무 경험과 기능, 이런 것도 이제 암묵지잖아요. 이런 것들을 존중하고 유무형의 노력과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조직문화 동기부여 시스템을 발전시켜야죠. 너무 명시지만 그게 보상을 해주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 문제 해결 방안으로 적절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24번의 정답은요. 2번이지요. 자, 이번 시간 여러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25번에서 28번은요. 3부에서 이제 우리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I'm that star up in the sky. I'm that mountain peak up high.